성평등지수 세계 156개국 중 최하위인 156위인 나라. 일반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박탈된 채 여성으로 태어난 것 자체만으로 죄가 된 나라, 바로 아프가니스탄입니다. 2021년에는 이슬람 급진 무장조직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다시 장악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무너졌습니다. 이곳에서는 여성들의 삶을 무척이나 탄압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이슬람의 율법을 기반으로 탄생한 샤리아법을 더욱 극단적으로 해석해 여성들을 더욱 가혹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여성 탄압이 절정에 이르렀던 1차 탈레반 집권기인 90년대 후반에는 여성은 남성 보호자 없이 혼자 외출하는 것까지 금지될 정도로 매우 심각했고, 탈레반이 물러난 이후의 기간, 그리고 탈레반이 재집권한 현재까지도 여성 탄압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신체를 드러나지 못하게 하는 답답한 복장 착용은 물론이고, 여성들에게는 기본적인 고등교육까지 금지하는 등 여성들이 배우지 못하게 막고, 아예 여성들만 가질 수 있는 직업도 한계를 두어 사회 진출 또한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가니스탄에서 여성들의 존재는 그저 이슬람 전사를 낳기 위한 도구 취급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이 잔혹한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 가지 방법을 택해야만 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남장. 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삶, 이들의 삶은 어떠할까요? 사실 과거에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인권이 이렇게까지 최악이진 않았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왕국 시절인 1950에서 60년대까지만 해도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이슬람 복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웠고, 교육과 사회 진출 또한 평등하게 이루어졌죠. 그러나 1980년 소련의 침공, 그에 따른 무장 세력의 등장과 전쟁 이후에도 수년간 내전을 겪으면서 사회적 혼란이 증가되었고, 결국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인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하게 되면서 여성들에 대한 인권은 빠르게 패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바차포시라는 남장 소녀의 풍습에 따라 남자로 변장을 하고 사회로 나가 일을 하게 됐는데요. 이러한 풍습은 특히 딸들이 많은 집안에서 주로 행해졌습니다. 전통적으로 남성 중심적인 아프가니스탄 사회에서는 아들을 낳지 못하면 마을 사람들로부터 미래가 없는 집안이라며 멸시를 당해왔기 때문에 딸들 가운데 한 명을 어릴 때부터 남자처럼 변장시키고 키우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을 믿어왔다고 합니다.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인 오늘날의 아프가니스탄에서 만약 가족들을 부양해야 할 아버지가 늙거나 다치게 되면 그 아들이 사회로 나가 돈을 벌어야 하는데, 아들이 없이 딸만 있게 된다면 원칙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가족이 아무도 없게 됩니다. 그렇기에 딸들 중 한 명에게 남장을 시켜 남자아이처럼 키우고, 성인이 된 후에도 남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며 사회로 진출해 돈을 벌어 가족들을 부양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후 홍기가 차면 다시 일반적인 여성으로 돌아가 결혼을 하게 되지만, 일부 바차포시들은 자신을 아예 남자로 인식해 여성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남자로서의 삶이 훨씬 더 자유롭기 때문에 굳이 자유를 박탈당한 여성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듯 어릴 때부터 바차포시로 자라온 수많은 여성들이 다시 여성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는 순간 상당한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단 바차포시뿐만 아니라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인권을 지키고 쟁취하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여성 문맹률은 무려 80%에 달하고, 지금도 종종 거리에선 단지 복장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들에 대한 테러와 명예살인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 분야에서 더욱 심각하게 드러나는데, 2021년 8월에 탈레반이 재집권한 이후 탈레반 정권은 13세 이상 여성들에 대한 중등 교육을 금지함과 동시에 대학 교육 또한 금지시켰습니다. 말 그대로 여성들은 초등교육만 허용된다는 것인데, 지구상에서 이런 나라는 아프가니스탄이 유일하다고 하죠. 거기에 아프가니스탄은 예전부터 조혼과 강제결혼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던 나라입니다. 한창 학교에서 공부해야 할 10대 중후반의 어린 여성들이 교육기관에서도 쫓겨나자 어쩔 수 없이 결혼의 길로 빠져야만 하는 그야말로 악순환의 연속이 된 것입니다. 이렇듯 일부는 조혼, 일부는 단순 노동 공장으로 취업을 하는 등 각자의 살 길을 찾아 떠나는 와중에 용감한 여성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도 비밀 학교를 만들어 배움에 대한 의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학교는 탈레반에 의해 강제로 폐교를 당하고, 학교를 운영하는 교장 선생님이 쥐도새도 모르게 암살되는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비밀 학교가 들키기라도 한다면 이들은 10중8구 탈레반에 의해 잡혀가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매일매일 학교로 향합니다. 목숨을 걸고 배우러 오는 학생들이 있다면 당연히 가르치는 선생님들 또한 목숨을 거는 법, 비밀학교에서 수업을 하는 교사들 또한 탈레반으로부터 시도 때도 없이 살해 협박에 시달리지만, 여성이 발전하지 않으면 나라도 발전하지 않는다라는 신념 하나로 여학생들을 위해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아프가니스탄 각 지역의 교육인사들은 학교와 여학생들을 지키기 위해 탈레반 정권과 협상을 진행하기도 하지만 현실적으로 타협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탈레반은 여성들의 교육에 대해 우리는 여성들의 교육을 억압하는 것이 아닌 이슬람 경전에 어긋나는 서양식의 교육을 여성들에게 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여성 교육을 무조건적으로 탄압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데요. 탈레반은 여성들에게 그렇게 학교를 다니고 싶으면 마드라사에 가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논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식 학교인 마드라사에서는 아무렇지 않게 여학생들에게 코란을 가르치고 탈레반으로부터의 테러도 전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마드라사는 오직 코란을 중심으로
코란 구절을 외우는 것이 교육의 전부인 학교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사들도 탈레반 출신으로 이루어져 아예 탈레반 양성소라고 불리기도 하기 때문에 여성들은 마드라사에 가서 배우라는 이들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궤변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여성들은 거리로 나와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보장을 하는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탈레반 정권은 무력으로 이들을 진압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탈레반이 재집권한 이후 현재의 상황은 어떠할까요? 안타깝게도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은 과거보다 더욱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2001년 미국과의 전쟁으로 탈레반 정권이 축출된 후에도 여권 신장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미비했고 20년이 지나 다시 탈레반이 정권을 잡은 현재는 더더욱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다시 정권을 잡은 탈레반은 여성들의 고등교육 및 대학 진출을 금지한 이후에 남녀가 섞일 수 있다는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야외 식당과 체육시설 그리고 유원지까지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에게 허용되던 몇 안 되는 직업 중 하나인 미용사도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탈레반 정부가 여성들이 미용실을 통해 외모를 단장하게 되면 기도를 위한 목욕을 하기 어렵다는 이유와 미용실에서 여성이 화장하는 것은 사치라는 이유로 미용실 폐쇄를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이 정책으로 인해 미용실에서 근무하는 약 6만여 명의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이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교육기관도 공공장소도 막히고 이제는 일터도 잃게 될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 그러나 이들은 가정에서도 편히 쉬지 못합니다. 애초에 여성에 대한 인권이 존재하지 않는 국가에서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취급도 좋을 리가 없기에 수많은 여성들은 마지막 보루인 가정에서조차 가정폭력에 시달리기 일쑤입니다. 수도 카불에서 조그만 외곽 지역으로 가게 되면 길거리에서 여성들을 처벌하는 태형이 자행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들이 이렇게 잔인하게 여성들에게 매를 휘두르는 이유는 주로 남자 없이 혼자 가게에 들어갔다 또는 다른 남자와 통화를 했다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가 대부분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점점 박탈당하는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 그러나 이들은 끊임없는 탄압에도 불구하고 인권 보장을 쟁취하기 위해 거리로 나와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에게 봄날은 올까요?